친노파 하면 안 되겠네? 친일파 해야겠네? 조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충신이었을 때 그러면은 대상을 바꿀까라고 해서 이완용으로 정한 것인데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살아납니다. 네, 바로 우리 최악의 매국노 넘버원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굉장히 충신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랜 진통 끝에 완성되는 혁명을 어찌 나쁘다고만 하겠느냐. 허나 작금의 조선에서 혁명이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단어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이완용에 대한 뭐 평전이라든지 뭐 일대기라든지 그냥 소문 같은 것들도 정말 많이 수집을 해서 써봤는데 그래서 이 책의 이완용에 대한 평가는 정말 독자들이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이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완용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세 가지를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이랑 이완용이 5살 차이에요. 고종이 5살 늦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들이 같이 이 정치의 대소사를 논한 시기가 무려 수십 년에 이른단 말이죠. 그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민비랑 고종이랑 결혼시키고 그때도 이완용은 쭉 관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민비가 막 외척 세력 막 불러들여가지고 마음대로 집권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민비가 죽고 나서 을미사변 뒤에도, 그리고 고종이 심지어 죽고 나서도 이 이완용은 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고종이랑 이완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아주 사이가 나쁘고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왜냐면은 그 이완용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같이 고종과 지낸 시기가 수십 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정말 서로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고 그리고 이제 이완용 같은 경우는 양반 출신이 이기 때문에 좀 점잖고 사람이 예의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완용만큼 친일의 그런 거두라고 할수 있는 송병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대먹은 배우지 못한 그런 행실, 뭐 고종 앞에서 칼을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휘두르면서 뭐 자결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완용은 그래도 항상 채통을 지키면서 어디까지나 굽신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죠? 그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은 이완용을 가까이에 두고 이완용을 통해서 일본에 할 말을 전달을 하면서도 항상 이완용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그러나 또좀 믿고 맡길 사람은 이완용밖에 없는 알고 보면은 좀 섞일 수 있는 관계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완용이 변절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충신이어봤자 뭐 별로 충신이었겠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충신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수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 그 모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그의 마지막 말년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충신이었을 때 그러니까 친미파였을 때 이야기예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이제 고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나도 막 죽는 거 아니야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했을 때 바로 이완용을 포함한 몇 대신이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을 기획합니다. 이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미국 공사관으로 이 고종을 피신을 시키자 일본으로부터 도망을 시키자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획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성공한 아관파천이죠. 아라사, 러시아로 파천하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영친왕을 낳은 엄귀비에게 빠져 있어가지고, 을미사변으로 임비가 죽자마자, 바로 5일 만에 엄귀비를 불러서, 엄귀비랑 같이 가마에 타고, 궁녀들이 타는, 그러니까 이제 감시를 잘안할거 아니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도망갔던 그 기간이 1년 정도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나올 때는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요.
이야기였죠. 네, 바로 그 영진왕을 엄기비가 배에 품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완용은 이때만 해도 찐 충신의 길을 나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의 위원장과 초대 부회장, 2대 회장까지 지내면서 회비도 가장 많이 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독립문 현판에 쓰여 있는 글씨도 이완용이 손수 쓴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독립협회란 무엇인가? 이 당시에 고종이 전제군주제를 고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완용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은 아니다, 우리는 입헌군주제로 가야 한다, 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전제군주제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내세웠는데, 고종은 그것이야말로 왕권에 정말 치명적이다 라고 해서 다 탄압을 시키고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완용을 어떻게 한다? 저 멀리 전라북도 관찰사로 아주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닷새 만에 임명한 지 뭐 파직을 시키는데, 그 이유도 좀 하찮아요. 바로 직무태만 그리고 공금 횡령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아무튼 고종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이완용은 이제 독립협회에서도 이제 제명이 되고 백수 생활을 약 4년 정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일거리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죠. 이런 시기가 이완용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종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정말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그런 대신들을 다 내쳤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변절을 한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제군주제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토히로부미와 고종이 그 을사조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고종이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이 을사조약을 결정하겠다고 하자 이토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지금 조선은 전제군주제 아니냐, 전제군주제라서 왕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신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입헌군주제를 모방하더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참 고종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대신들이 입헌군주제를 하자고 할 때 자기가 다 내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두 번째, 이완용이 바로 백수인 시절이 꽤나 길었다는 거. 1900년부터 1904년까지 거의 한 4년 정도를 백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종이 복귀 권유를 해요. 아 이제 돌아와라. 하지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변절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었죠. 그 북극곰 같은 러시아를 이 조그만한 섬나라 일본이 이길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겨우겨우 이긴 것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친러파였는데 친러파 하면 안 되겠네? 친일파 해야겠네? 지금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아 일본만 따라가면 되겠다. 러시아도 얄짤 없어 라고 마음을 굳힌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고종 황제 퇴위를 주도하고 뭐 군대를 해산시키고 정미칠조약 등등 정말 한일병합을 위한 물밑작업을 전부 죄다 손수 도맡아서 앞장서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완용은 백성들에게 아주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 암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의 집이 불에 타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이재명 의사죠. 이때 이재명 의사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대상을 바꿀까? 라고 해서 이완용으로 정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사의 부인이 그런 무서운 일을 왜 하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총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자 이재명 의사가 아니야 나는 내 뜻을 실천을 할 거야 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 총이 오발이 나서 쏘게 되고,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 있던 김구 선생과 또 노백린 선생이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소리를 듣고 딱 그 이재명 의사 집에 가서 막 물어보고 약간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그냥 그 총을 압수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사가 총이 아닌 칼로 이제 이완용을 죽이러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총은 멀리서 쏘아도 딱 조준하면 되지만 칼은 가까이 가서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력거를 타고 가던 이완용에게 세 번이나 찔렀지만 급소를 찌르지 못했고 애꿎은 인력거꾼만 죽었다. 그래서 이재명 의사는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완용은 만약에 그 당시에 조선 의료기술이었으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살아납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완용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이완용은 흉부외과 수술 성공 사례 최초 환자라는 거. 이때 이 알렌 의사가 이완용을 한 줄 평가 뭐라고 했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민했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완용은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병상에서 계속 누워서 좀 자리를 보존하면서 지내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정말 그가 최고의 매국노, 최악의 매국노 넘버원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그가 그냥 고만고만한 그 매국노 사이에서 넘버원이 됐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